맞네. 자, 그래서 생일 축하한다라는 거 배운 것 같은데요. 가운데 앉아볼까요? 오케이. 생일 축하한다 하고 싶은 뭘 한다? 그치, Happy Birthday 라고 얘기하면 되고. 오케이. 그래서 Birthday 하고 싶으면 Birthday 쓰기 연습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bird, 여기까지 bird. 그다음에 쓴 소리는 그렇죠, th. 오, 예빈이 피곤한가 봐. 그다음에 day 아무튼 써요. birthday 간단하게 건들게요. birthday, happy birthday 건들고. Happy birthday. 오케이, 그다음에 그리고 오케이, 생일 축하드렸으니까 고맙습니다, 엄마. thank you, mom 되겠죠? Thank you, mom. Thank you, mom. thank you, mom. 오케이, 그 다음에 엄마가 생일 선물을 주면서 이건 널 위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this의 뜻은 이것이죠. 이것 is는 있다, 여기서 있다, 이것이 있다 그리고 for의 뜻은 무엇을 위하여, for you의 뜻은 위하여. 오케이. 그래서 이 선물이 널 위해서 있는 거야. 이 선물은 널 위한 거야. This is for you죠. 이건 널 위한 거야가 뭐라고요? This is for you. This is for you. 오케이. 그다음에 고마워요, 아빠. Thank you, Dad. Thank you, Dad. Thank you, Dad. 오케이. Thank you. TH가 th. 그다음에 A가 at. NK가 ink. Thank. Thank. 그다음에 you 하면 thank you가 되죠. Thank you, Dad. Okay, 그 다음에 고맙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그 다음에 천만에. You're welcome. You're welcome. You're는 뭐 애들이 말이죠. Okay, you're는 you are 애들이 말이죠. You are 하면서 you가 된 거예요. 네, 웰컴의 원래 뜻은 환영받는 이런 뜻인데요. 영어스럽게 생각하면 너는 환영받는다 이 뜻이고요. 그다음에 우리말스럽게 하면 괜찮아요, 고마워할 일이 아니에요 이런 뜻입니다. You're welcome. 오케이, 엄청 피곤한 것 같으니까 얼른 가서 팬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도록 하세요. 그럼 그리고 그럼 그리고.